자,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 농막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일광 멘탈 충전소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름다운 계곡에 놓여져 있는 징금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가야 됩니다. 재밌죠? 이 징금다리를 건너서 이 돌길로 올라갑니다. 돌길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미니 연못이죠. 이 미니 연못은 제가 삽으로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오래된 그루프기하고 이 조화가 너무 잘 돼가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농막 쪽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니 연못과 원래 요 위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어 버렸고, 그래도 제가 여기를 돌로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미니 연못하고 중앙 연못 쪽으로 수로를 이렇게 돌로 예쁘게 만들어가 가에 꽃도 심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 중앙 연못이라고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죠. 여기 원래 큰 연못을 내가 만들었는데 다 비에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은 물만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제가 구조를 이렇게 짰습니다. 짰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큰 이렇게 그걸 하나 파이프를, 파이프랍니까? 하여튼 이걸 묻어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자, 여기가 이제 농막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농막 쪽으로 가는 길 쪽에도 전부 다 꽃을 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오른쪽은 여러 가지 꽃들 심어 놓고, 여기는 채송화죠. 뭐 앞쪽은 코스모스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도 번식력 좋다는 그 아게라늄도 있고, 농막을 바로 여기 정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왼쪽에는 수로 연못을 제가 길게 저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비춰보시면 저 끝까지 수로 연못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농막 오른쪽은 전체 수로 연못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 앞쪽은 마당 형태로 해서 여기다가 다양한 나중에 나무들과 꽃을 심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도 전부 다 꽃을 이렇게 다 갖고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전기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 이 농막의 전체 공사비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게 와서 여기 한번 와볼까요? 여기 와서 이제 이 농막에서 저쪽으로 바라보면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숲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숲. 지금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죠? 숲이 쭉 연결되어 있고, 길게 밭이 여기서부터 한 100m에서 길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왼편으로 이렇게 와보세요. 농막 왼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가 바로 계곡이 이렇게 길게 한 150m 정도 이렇게 계곡이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에서 보면 전면과 양쪽, 왼쪽에는 계곡, 오른쪽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농막 공사를 할 때 이걸 다섯 겹으로 했어요. 제가 철마에 작업할 때 세 겹으로 해가지고 너무 단열도 안 되고 조금 불편했는데, 이거는 다섯 겹을 해가지고 아주 튼실하게 했습니다. 또 규격은 전체 6평이에요. 법정 고개 허용 평수가 6평에서 저는 6평 망상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실내를 보면 여기에 큰 평상을 하나 놓았고, 여기에 보면 봉을, 큰 봉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구석구석 한번 보면 정말 야물게 지었습니다. 이 농막 지으시는 분이 농막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세심하게 작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 평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바로 왼편에 계곡이 보입니다. 또 창문 보이죠? 여기서 보면 바로 계곡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이게 숲속이에요. 그래서 이 농막에서 왼쪽은
계곡 오른쪽은 숲, 그 다음에 전면은 또 이렇게 밭이 길게 산하고 연결된 정말 롱막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앉아있는 그런 롱막이죠. 자, 그럼 이 안에 구조는 뭐 간단하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꾸몄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왼편에 이 수로연못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로연못에는 계속 산에서 이렇게 물이, 지금은 위에 또 손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물이 조금 이게 나뭇잎이나 이런 게 가리면 물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이 물이 거울처럼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뒤쪽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왼쪽은 아까는 반대겠죠. 왼쪽은 숲이고, 전면도 아주 깊고 울창한 숲이고, 오른쪽은 그대로 아까와 반대로 계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렇게 망을 덮어 놓은 건 혹시 여기에 며칠 전에 보니까 멧돼지들이 집단으로 출현한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아놨습니다. 못 들어오게끔. 뭐 그래도 뭐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이제 뒤쪽에서 보는 농막을 한번 이렇게 비춰볼까요? 이렇게. 예. 이 농막은 말 그대로 숲속에 있습니다. 숲속에. 숲속에 있으면서 정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는 작지만 만족은 정말 큽니다. 이 농막을 제작하는데 작업기간은 총 3일이 걸렸고 평수는 6평입니다 그리고 제작비,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철마 멘탈 충전소에 농막을 제작할 때는 제작비가 250만원 들었는데 이건 350만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좀 저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분은 잘 공사를 잘 해주셨어요. 정말 뭐 어떤 하자도 없이 아주 튼튼하게 아마 한 5년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농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거예요. 조금 할 수 있는 분보다는 그분이 어떤 농막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가를 알아보시고 그 샘플을 직접 가서 구경하시고 그렇게 이런 모델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될 겁니다. 저희는 이 모델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잘 지은 것을 보고 이 사장님이 한 걸 보고 그걸 요대로 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문을 보시면 저는 이걸 좀 자연미를 한다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아까 풍경을 안에서 계속 볼 수 있게 오픈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샤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샤시는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좀 이 주변 자연, 초록의 자연과 이 전체 초록 여기에 샤시를 들어가면 너무 뭔가 언밸런스 날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이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마치고 갈 때는 이 자물통으로 이렇게 해서 번호키를 지금 장치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누가 올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농막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철마 멘탈 충전소 농막도 충분히 만족했지만 이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농막이라고 생각하고 매번 올 때마다 이 농막에 와서 좋은 그런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해갑니다.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 농막을 소개해드렸습니다.